와, 추워. 오늘 5월 1일입니다. 노동자의 날이네요. 농민은 일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3도. 어우, 추워. 와, 안개가 그냥 쫙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우, 추워. 완전, 이렇게 꽃이 폈는데. 그래도 서리는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된서리는 내리지 않았어요. 고추 심고 고구마 심었다가 낭패 보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 뭐 된서리를 맞았다고 하죠. 어우, 손 시려. 빨리 가야 되겠다. 더 추워, 더 추워. 더 추워. 모자 벗겨진다. 어서. 야, 이렇게 추워갖고 수박이 팔리겠어? 저게 금강인데 하나도 안 보인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따다단, 따다단. 오늘 수박이 얼마나 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를, 와. 제가 어제 평상바닥을 쓸고 닦고 드디어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읽고, 아, 일단 커피를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하려고. 자, 커피 한잔을 해야죠. 친필 서명받은 시집. 야, 안에 23도에 23도. 역시 비닐하우스야. 와, 역시 훈훈하다 내가. 하, 진짜 이게. 오, 그래도 20도다 20도. 실내 온도가 20도입니다. 바깥에는 지금 5도. 아까 5도였었는데 지금 한 7도 정도 됐겠죠?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제가 겨우 내내 전쟁을 벌였던 흔적들입니다, 이게. 수막과의 전쟁. 호박을 심고 양쪽으로 물을 쏘거든요. 1중에서 2중으로 호스를 늘어뜨려서 물을 틀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녹물이, 지하수에 녹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녹슨 거죠, 저게. 그러니까 그 지하수 안에 있던 철 성분이 녹슬어 버린 거예요. 녹슬어서 이렇게 빨갛게 됐습니다. 이런 소리야. 아, 춥다. 하하,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됐어요. 공구 좀 정리해놓고요. 아씨,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를 못 치네요. 이제 가을에 집만 하우스에서 다 넣어놓으면 훨씬 더 깨끗해질 겁니다. 마당도 좀 쓸고 좀 자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아, 깔끔하다. 자, 마지막으로 드루미나 따서 삶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와, 드루미 이제 작네.
아, 여기 연홍사 하는데 수로가 물이 꽉 차 있네요. 아, 이제 못 먹겠다 이거. 봄 내내 따먹었는데. 야, 배도 달렸다. 보이죠? 배. 몽글몽글 달렸어요, 배. 배도 달리고. 배 솎아줘야 되겠네, 이제 좀 있으면. 야, 앵두 봐. 우와. 앵두는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야, 앵두는? 쓸데없이. 살구가 좀, 내가 살구 엄청 좋아하는데, 살구가 좀 달렸으려나? 부추입니다, 부추. 아, 이거 갖고 충분히 먹더라고요. 자르면 또 나고, 또 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나가 좋아해요. 부추. 순을 다듬고 있습니다. 아, 많이 컸죠? 내일 모레면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하얀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마디가 나왔죠, 이제. 여기 암컷이 있는데 요 정도 오면 암컷을 요 정도에다가 암컷을 쭉 매달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직포를 깔아 놓으면 밑에 비닐이 뜨거워서 수박이 해를 입히지도 않고요. 나중에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거 열 줄 까는데 힘들지는 않은데 더워서 땀이 그냥 삐질삐질 났습니다. 이게 막 빠딱빠딱 섰죠. 이 성게 지금 세력이 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번 때 조기까지 순을 따놨기 때문에 요만큼만 따면 돼요. 야, 나비다.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랑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야, 지금 어차피 수정도 안 돼, 임마. 뭐 하러 왔어? 야, 여기 암컷 있죠, 암컷. 수박 보이죠, 수박? 네, 수박. 이건 따서 버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한 요 안에 있겠네요, 지금은. 그게 요 정도까지 오면 여기다 수박을 수정할 겁니다. 저 옆에 배나무밭에 풀은 잔뜩 났네, 또. 저거 예치기로 다 채워야 되는데. 갈대밭을. 아, 오늘 또 하루가 가네요. 이중만 남겨놓고 지금 일중 겉에는 다 내렸어요. 안녕.